그럼 지금부터 쭉 사투리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보현님 사투리 까먹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같아요. 저 진짜 사투리 까먹어가지고. 진짜 사투리를 못 써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서울 말이야. 지금은 이제 부산 말 쓰시니까 표준어를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표준어 해봐봐. 네? 표준어 해봐봐. 표준어. 지금부터 잠깐만 보자. 표준어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할 때 많이 쓰곤 합니다. 원래 제가. 합니다. 합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부산 어디? 형 부산 뭐? 나는 근데 10대에 약간 북구에 있었지. 덕천, 만덕. 만덕 살았거든요. 저는 문현동 살았어요. 문현동? 어. 우리 할머니 지금 문현동 있나요? 아 진짜 문현동 어디에? 누구? 문현 지하철역. 아 로타리 쪽에? 네. 아 예. 난 범일동. 범일동에 큰아버지가 밀면집하고 있어요. 아 진짜 밀면집이에요. 맞아 밀면집이에요. 형님이라고 저도 할까요? 저 형님으로 해도 돼요? 응. 응. 선생님 안 해도 저도 형님으로 누나라고 하겠죠. 말 많이 안 그래도 좀 좋아. 예민한 건 좀. 지금 러시아 전공. 그리고 아 전공이에요. 여기도 저도 전공. 와 그럼 대학을 러시아 전공. 부산대. 부산대? 와 부산대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부산대는 어마어마해가지고. 근데 뭐 호주든 외국이든 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예능에 팀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서 좀. 저 텔레비전 고정 처음이어가지고 아. 큰 채널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투리 되게 잘하는데 텔레비전부터 끝났다. 아 예. 그러니까 저희 뭐 하는 건지 몰라서 난 솔직히 이거 그러니까 나 그게 좀 궁금한데. 여러분이 어딜 가실지 이 영상을 가면 금방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캥거루 호주의 상징. 캥거루 우와 우와 캥거루 호주 상징. 호주네 그러면. 아 영화인가? 뭐 이거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오페라하우스 스피라하우스 아니야? 오페라하우스 스피라하우스 아니야? G'day everyone, welcome to the Sydney Opera House. 아니 난 이게 괜히 하는 말이야. 저걸 안다는 게 난 더 신기해. 진짜 하버 브릿지. Sydney Harbour Bridge. 가보셨어요? 일주일? 어? 일주일. 전문가 사 형 가보셨나 그래도. 역시 부산대학교 딱 보면 안 가. 나 알고 알았어. 어 이게 그거잖아요. 영화 전문가. 아 약간 수영장이야? 와. 아 저런 게 있다 지금. 저기 수업을 해야 되나? 하고 그랬지? 오 조금. 비비드 이런 듯한 거 하는 건데. 저 약간 음악 좀 하나 그래. 아, 네. 뭐 끝났나? 아. 일단 호주네. 시드니. 시드니네요. 시드니. 개인적으로는 시현이 오토바이 좋아하니까 오토바이 더 캠핑카 잡고. 그 해변 미녀. 아, 스노클링 진짜 좋아합니다. 아니 스노클링은 제가 제주도 처음 해봤는데 그 시드니의 유명 게 있대. 아 스노클링이? 추울 텐데. 춥다고 해. 덥다던데. 맞다 맞다 덥다. 아, 지금 안 가. 울릉도로 갔다 온지 며칠 안 됐어. 여기 시원하게 꺼내시면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너 어? 아 춥다고 했는데? 시즌이 가요? 지금? 지금 아 춥다. 아 지금. 나 울릉도 하니까 뭘 아냐? 아 솔직히 나 해가 거기는. 호주 오면 막 화창하고 막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 울적한데요, 날씨가. 약간 제주도 같기도 하고. 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아, 옛날 맞다. 20년 전. 아. 근데 거기 외국 나가보면 있지. 한국이 진짜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 이게 좀 안 가나? 한국 분이세요? 한국 분이죠? 예. 네. 부산 택시 기사님들의 섭외를 딱 했어야 되는데. 도착했다, 그거는 지금. 내비를 안 찍습니다, 부산서. 부산역 막 10분에 가고 그래. 시티. 아, 나 주차장이 진짜 멋진 것 같아.
왔는데 뭔가 다른 나라 같다. 다른 나라 되게 신기하다. 보현이 다른 나라 많이 가봤으니? 아시아 것만 가보고 잘 이런 데 안 가봤어. 나도 이런 좀 선진국 이런 데 좀 가봐가지고. 그래, 여기 근데 땅이 커? 우리나라보다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아, 그래. 땅 크기가 77배 정도. 에? 그러니까 엄청 큰데. 호주. 여기 사막도 있잖아, 맞지? 맞아. 밥 먹고 가나요? 아, 밥 안 먹었구나. 잔다고 깨우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건 네 사정이지. 밥 줬는데 안 먹고. 네. 갑자기 일할 때 되니까 밥 달라고 걱정하는 거지. 이게 뭐 점심시간 때 밥 안 먹겠다고 갑자기 3시쯤 되니까 밥 안 줍니까? 이러는 거. 지금 네 딱 그 꼴이다 지금. 아니 호주 왔으니까 조식도 호주 주식으로. 나무 봐, 나무. 와, 와 진짜 나무 진짜 크다. 우와 이거 봐, 나무 보면서. 잘 시간이 없어. 나무.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아니 얘가 막 연리지로 이렇게 지들끼리 묶인 것도 아닌데 진짜. 그리고 와 이건 진짜. 축구장인가 그죠? 몇백 년씩. 어? 우와 좋다. 가보고 싶다. 저 외국인들. 아 너무 멋있다. 되게 좋겠다. 나무 어떻게 이렇게 되지? 마음에 든다. 우와 역시 나무 이럴 거. 와. 야 우리 어디 갔대? 자 뭐 아무것도 안 알려주니까 기대도 안 된다 이제. 나 여기 핫플레스 한번 가보고 싶어, 시드니에. 가로수길 막 이런 데 있잖아. 막 여기 막 MZ 세대들이 모여있는. MZ 피카인. MZ라면 이제 아저씨 느낌. 아, 이거 트렌드 요즘. 미안하다, 아저씨. 내 유튜버 쓰지 말자, 했죠. 아. 그래, MZ. MZ도 한번 여기 보자. 오, 여기 뭐? 우와, 저 뭐야? 뭐가 있어? 저 타워 같은 거 좀 보세요. 영주산하고 비슷해. 여기 뉴욕 같은. 아니 비슷하게 생긴데. 영주산 공원이랑 비슷하게. 솔직히 영주산하고 똑같이 생긴 저 위에. 영주산. 와, 저 봐, 야, 얘네. 여기 하이드 공원이래. 하이드 공원. 하이드? 숨겨져 있나? 하이드. 이런 게 안 맞다는 거다 지금. 와 아, 여기 와, 진짜 이제. 서양 같다 서양. 이거네 이거 핫플레이스네. 아 미국 같다 미국. 어. 와 이거 건물 멋있다. 아 완전 도심이네. 완전 생도심이네. 와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거의 다 온 거는 얘기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한 40분 된 것 같아. 이제 다 온 거 같은데요? 그죠? 아 용 같다 우리 온 데가. 짐은 여기 두고 가도 됩니까? 그럼 여권이랑 다 가져가야죠. 여권은 여권이랑 여권이랑 신분증 챙기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니? 처음 해봤어요. 저 한 번 만들어봤어요. 아 진짜? 러시아에서. 다행이다. 근데 러시아에서 만들어봐서. 동남보다 어디 있지? 저기 있어요. 빨간불 볼 밖에 없네. 우리 보고 우리만 들어가라고? 여기 왔다. 네. Hello. Hello. How are you? Good, thank you. You account? We have already account. Already account? Yeah. We want to make one person? No, just four. Okay. 네가 10대로 돌아간다면 뭐 하고 싶냐라고 생각했을 때 전 진짜 외국 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워킹홀리데이가 제 20살 때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여행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쯤부터 외국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목표했던 계획은 IELTS 점수 6.0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2년치 모으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온 거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나름 안정적이었는데 왜 이 나이에 갑자기 여기 와서 조금 다시 개고생을 시작을 하고 있지? 누구에게도 허락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오기는 했지만은 그냥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젊은 나이에 직접 번 돈으로 여행도 하고 친구들이랑 추억도 만들고. 대학교 때 이제 삼촌이 군대 가기 전에 경험을 해보자 해봐라면서 이제 2개월 동안 파푸아뉴기니 가서 일을 하고. 들어올 때 호주를 통해서 이제 삼촌 집에서 일주일 잠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건데 그때 이제 너무 개고생해가지고 18살부터 30살까지 딱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진짜 다행인 게 지금 이거 신청하는 시대가 2023년 1월이고 2023년 2월 2일이 되면 제가 31살이 돼요. 생일이 2월 2일이라서 그래서 다행히 지금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라이. 1918 Are you studying at the moment? No, not studying. Yeah, yeah. I stay here 2 weeks. Okay, so you only need the account for 2 weeks? Yeah, yeah. What would you do with the account after? I will close after that. Okay. So what I'm going to do is I just have to fix your profile mm-hmm. and then I'll help you activate that account. Okay. I can see the next one. Is someone waiting? Oh, me. So come forward. Okay, thank you. Is that why camera outside? Camera, Korean TV show. Oh, are you guys from a band? Korean band? Korean? Band. Band? Are you an artist? Yeah. Oh, what band? Name of your band? Actor. Actor? Oh, wow. Which one? Which movie? Lee Si-eun. Ah, okay. Oh, that's cool. Oh, wonder. Oh. Wow. Thank you. Thank wow. you so much. Oh, wow. On Netflix? He guys Netflix man. Netflix man. Ho Song Tae. Netflix man. Ho Song Tae. Oh. Ojingo game. Squid game. Squid game. Oh, that's why. The one that I saw. Ah, Squid game. Netflix man. Netflix man. Netflix man. No Netflix. No Netflix. I'm no Netflix. No Netflix. Netflix. Netflix man. Netflix. No Netflix.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Excuse me. It is my turn? Yeah, it's your turn. Yeah, thank you so much for waiting. Oh, I recognize you. Hi. Oh, you're the popular actor. Welcome to Australia. Thank you. 저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안 해주던데. 아, 무슨 소리야. 말도 형님은 뭐 호주 용으로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오징어 게임 말. Yes. Okay. Come here. 아하, 카드도 만들고. 됐어. 이제 카드 만들었으니까 이걸 들고 알바하는구나. 특이한 게 차고 가자 이래가지고. 근데 어디 가는지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숙소 가는 건지. 숙소 가지 않을까요? 와, 이거 숙소 기대되는데. 여기서 멀리 가야 되나? 주소 쳐보면 되지. 다 왔는데? 숙소? 오. 3분. 3분 거리. 아, 그래도 이거 10뷰다, 10뷰. 10뷰? 오션뷰. 10뷰. 10뷰 모릅니다. 아니, 뭐야, 나 10뷰는 좀. 형님들 앞에서 말 좀 조심해, 너. 10뷰. 야, 저 봐라. 호주 국기. 와. 크다. 바닷가 앞이니까. 호텔샵이 왜 이래, 만나. 술집인가? 와, 집 좋은데다. 대박. 진짜 보이는데. 일단 주차를 마구잡이로 했는 동네는 안 좋은 동네다. 아,
집이 너무 작은데 근데? 설마? 에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21, 21번이다 21번. 근데 이거 리틀, 이름 자체가 리틀이에요 일단.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집이 너무 작은데요? 독채실 하나? 21번이죠. 21번지가 여러분이 계실 숙소입니다. 네,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숙소로, 네, 숙소로 들어갑니다. 캐리어도 가져올까요? 네. 원룸. 근데 독채인 것 같아서 좀 다행인 것 같긴 하다. 근데 왜 다 붙을지? 이거네요. 집이 너무 작은데? 그냥 여기 하나라고? 와, 선택님 장난 아닌데 이거 집이 너무. 근데 양쪽 옆집이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건 19번지고. 헬로. 간이게렌. 오. 헬로. 간이게렌. 오. 헬로. 간이게렌. 헬로. 간이게렌. 오. 아, you are neighborhood, right? I'm. 아, 오케이. 아, 오케이. Nice to meet you.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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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데요? 너무 리틀이 아니네. 와. 우와. 아, 입구만 작은 거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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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주방도 엄청 넓은데? 와, 이거. 와, 씨. 이거 김치 냉장고 아이가 이거. 아, 오, 시키자 적기. 오, 저 베란다 한번 가볼까. 와, 괜찮네. 와, 야, 2층도 있어. 우와, 우와. 집 진짜 좋다. 침대 4개네, 침대 4개. 시뷰가, 시뷰. 시뷰는 아니네. 와. 좀 그 연애 프로 같은데? 집 그게? 안녕하세요, 남자 이혼님. 딱 그런 건데. 남자 사모님. 환승연애? 네, 딱 그 느낌. 남자 사모님 잘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전하게 이 방을 써야겠습니다. 코를 심하게 물어서. 저 입구에 들어오는 방은 내가 쓸게. 저희 둘이서 2층 쓸까요? 그래? 그럼 난 밑에. 아, 이거 봐, 빵이 너무 많아. 배고프세요, 형님? 난 빵 하나, 한 조각만 먹게. 우와, 땅 버! 여기 토스트 기계 있는데 형 해드릴까요? 아니, 그냥 생 걸로 먹을게.